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세포를 사용하여 체내 심부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갈수록 체지방 커팅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여름보다 기초대사량이 약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에 따라 운동하시면 효과적으로 체지방 커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초보자 분들의 경우 근성장까지 동시에 가져가는 상승 다이어트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운동 시간은 하루 2시간 이내로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들께는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시간만 길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더 빠른 속도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의 미세 손상과 초과 회복을 통한 근성장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선 하루 2시간이면 대부분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도 제대로 운동을 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그냥 근육을 제대로 털어주지 못한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루틴을 구성할 때는 대근육과 소근육의 비중을 7:3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자신의 강약점에 따라 소근육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당연히 소근육 훈련 비중을 더 늘려야겠지만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의 경우 대근육을 중심으로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근육량 증가와 근력 증가 그리고 더 많은 칼로리 소모를 통한 체지방 감소에 있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고강도와 저강도 훈련을 함께 병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체지방 감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20분의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분당 15칼로리씩 장거리 달리기보다 약 2배 이상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었다고 알려주며 운동이 끝난 후에도 운동이 지속되는 효과를 유지시켜 더 많은 칼로리 사용을 촉진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 인터벌 훈련 방식은 20초 전력 달리기와 10초 쉬기를 4분간 반복 후 1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4세트로 구성되며 총 20분 동안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체지방 커팅에는 식이요법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더 많이 드시면 당연히 더 많이 찌고 적게 드시면 당연히 체지방이 빠지겠죠. 요즘 다양한 식단 제품들이 나오면서 간단히 데워 먹기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식단을 아예 안 챙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기성복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식단보다는 자신의 근육량과 체지방 그리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개인 맞춤형 식단을 드시는 게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근성장과 체지방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식단에 추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생각하면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과대 광고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근육이 막 생기지는 않지만 운동과 함께 병행했을 때 분명 효율적인 근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의 경우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며 섭취했을 때 보다 더 큰 체지방 감소를 이끌어내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버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나친 체지방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과 함께 피토틱스 팍시 다이어트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제품의 경우 고농도 발효율피 추출 분말을 사용하여 근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폴리페놀 성분과 더불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오직 일반인 클래스 구독자분들에게 처음으로 공동구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